아, 저 창 가다 안 돼요. 그 여기 가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요정도 없잖아. 일단 나가자. 할머니한테 갑시다. 내가 모르는 상자가 그 우리 집에 금가 있어. 우리 집 언제부터 부실공사였어. 폭탄이 없네요. 한 번에 빌리기 없나? 귀찮은데. 솔깃한 소식을 전해드리죠. 대여 전문점에서 저희 가게가 오늘부터 판매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헐. 자, 박수. 이제 뽑을 만큼 뽑았다 이거지? 뽑을 만큼 뽑고 했으니까 이제 양식적인 가게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구입 체험 행사로 실시 중이죠. 체험 행사? 처음 구입했을 때는 평소 가격의 무려 절반! 두 번째 구입이란 것도 있니? 단 한 사람당 한 번뿐입니다. 처음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죠.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뽑을 막 뽑았다 이거죠. 대여로는. 그러니까 이제 장사 접으려는 거야. 마지막으로 접기 전에 한번 그냥 구입은 400루피입니다. 봐봐, 비싸잖아. 그만둡니다. 가장 무난한 거는 훅샷일 것 같은데, 훅샷은 정말 많이 쓰니까. 안심하고 쓸어서 주세요. 다 봤어, 다 봤어, 봤어. 그럼 다 삽시다. 나 어떻소? 다 사면 얘도 이제 우리 집에서 슬슬 자리를 비워줄지도 몰라. 다 사보자. 돈도 남아두겠다 뭐. 반품이 안 된단 말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아니야. 저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잠깐만. 비싸졌는데?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젠장을. 이건 800이네. 아, 근데 돈이 부족해. 진짜 교묘한 녀석이다 이거. 잠깐 용사님, 오늘 한 가지 더 솔깃한 소식이 있습니다. 다 사놓고 이제 와서 말하는 거 봐. 이 라비오만이 알고 있는 스페셜 정보죠.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지 않으셔도 말할 겁니다. 그건 바로 퀵세트! 퀵세트 뿅뿅뿅뿅.
이 기술 사용하면 아이템을 재빠르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퀵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어! 걸어다니면서 아이템을 바꿔줄 수 있으니 바쁘신 영상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템 사용할지 천천히 생각하고 싶으실 때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아이템 버튼 사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안다기보다는 그냥 저거 같아요.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겠지. 설마 누르면 바뀐다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안 빠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좋은 건가? 아, 근데 지금 올 필요 없는데, 여기. 아예!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면 어떡해? 할멈 집이 어디더라? 점술관에 가보는 게 어때라는 힌트를 좀 더 한참 옛날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와서 줘봤자. 이 할멈한테 무슨 불륜인고? 이러쿵저러쿵. 오, 아이디를 구했다고? 그래그래 그래. 건강하면 됐지. 아 뭔가 엄청나게 휘말린 모양이지만 그 애는 틀림없이 웃는 모습으로 돌아올게야. 해줄 수 없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미안하지만 이거라도 마시고 가거라. 100% 몬스터 액기 수용량 만점이란다. 오오 다 채워지진 않는 거니? 100%라면서 하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꽤 돈 되는데 이거? 하나당 5, 10, 이거 왼쪽 건 10이네. 이거 팔아가지고 그거 할 수 있겠는데? 푸른 물량, 하트를 모두 회복. 비싸다. 이게 물량만 들어가는 게 아니, 재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도 들어가네. 아, 잘못 눌렀어. 여튼 파란 물약 두 개면 뭐 거의 끝났죠 뭐. 됐니? 오케이. 빨리 좀 저어요 할멈. 요정과도 이제 살아봐다. 살아다봐. 병에는 사과나 하트도 넣을 수 있는 거 알아하면서 이제 와서 하트도 넣을 수 있다고? 그건 몰랐네. 사과라는 건 딱 한 번 봤는데 지금까지. 경주하면서 얻었던 거 하나요.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에 빵꾸 났어. 이런 곳에 있었구나, 병이. 왠지 좀 병이 좀 부족하다 했어. 좋은 현상이다. 거의 엔딩에 가까워져 가는 것 같은데 병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와서 또 그걸 하기는 귀찮으니 어디가 좀 요정 얻기 쉽더라? 데스마운틴 이런 거? 이걸 미리 얻었어야 했는데. 맞아, 달비. 달비 건네줘야 되는데 한 50마리 잡아놓고 지금 한 번은 안 줘가지고. 달비. 달비 근데 어디더라 달비네 그게. 거의 끝인 것 같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내 기억에는 이런 곳 근처긴 한데 바람의 관이나 뭐 이런 물이 있는 곳 근처였는데 달빛네가 어디였지? 수로역 동굴이요? 수로가 어디예요? 이 동네 수로라고 부를 만한 게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바람의 관 쪽. 빛으로 너무 험하게 다루는 거 아니야? 어쩔, 네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였나? 여긴가 보다. 우와, 언제 봐도 비주얼이 그냥 제 주니어를 찾아주었군요. 땡큐. 왠지 두 마리 좀 더 찾아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군요. 이후의 도구를 저에게 잠깐 맡겨주세요. Don't worry, 해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 뭐야? 응? 뭐야 이거? 뭐 하려는 거지? 뭐 모르겠지만 화살. 이제 싸울 거밖에 없어. 화살 이걸로 오케이 맞죠? 헐, 먹었어 헐. 오. 오, 화살이 파워 굉장히 나이스해졌다. 오, 오, 멋있어졌다. 10마리 하면은 하나 할 수 있나 보다. 이걸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취소해버릴까 그냥.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오. 멋있어지긴 하네. 이게 마지막인가? 폭탄하자. 유도 폭탄 같은 거 내면 좋겠다. 곰추 같은 거.
나이스하네 굉장히. 이걸로 끝인가? 한 100개는 되나 본데요. 생긴 거 봐서는. 가장 자주 쓰는 훅샷을 강화 안 했다는 이 어이없는 상황. 파이어로드 강화판. 오오오오. 쩔어. 강화폭탄. 오호호호. 부메랑 거의 안 썼는데 부메랑. 오. 한 번에 세 개까지 던질 수 있게 됐어요. 화산. 허! 멀티샷. 야, 야 이거 만화만 많으면 진짜 끝장이겠는데? 사기인데요, 사기. 내가 4개 강화했죠? 아이스로드 강화했던가? 아니 이거랑 이거 했구나. 나이스가 붙는구나 아이템. 나이스. 자 이제 가자. 시간 되게 늦었다. 예상보다 훨씬 오래 했는데. 엔딩 볼 수 있을까? 상자가 하나 있네요? 뭐지? 아 근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그냥 가자. 그리고 요 틈새는 망가 되겠지? 이건 그건데. 아니 이런데 요정이 있잖아. 요정 괜히 집어왔나? 4층에 빨간 옷 있어요? 앞에 거 생략하나? 생략하면 안 될까 이거? 생략 못하나? 스킵. 간다! 강화된 나의 나의 위력을 봐라. 안 맞잖아! 아이 이거 회피도 안 돼. 파이어로드는 좀 효과 있네. 이거 내가 구석에 몰리면 되게 편한데? 튕기지 않으니까? 아 이거 은근히 피하기 어렵네요 이거. 아 어우 막았는데.
아 잠깐만 대시도 안 되고. 아 뭐. 열받았다. 망은 게 망은 같지가 않지. 먹자. 아 뭐야 먹다가 한 대 맞았어. 거의 효과가 없는데? 부메랑 아이씨 정말 강화해서 거의 득이 안되는데 파이어로드 말고. 와 왜 이거 이 터치를 맞지? 오우씨 제가 얼른 돌아올지 모르니까. 계속 쓰면 못 피해요. 저게 피하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운이 나빠서 내 방향으로 날라오면 난 망하는 거네. 아 이런. 오씨. 오호. 잡았다. 유가 힘이 드라이브 쓸 1위로 그걸 잃으면 로라는 왜 그러시죠? 힘든 거 안 보이냐? 힐다 공주님, 전 이 역겨운 왕국 따위에 사실 흥미가 없답니다. 저의 꿈은 트라이포스를 완성시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아트로 승화시켜드리지요. 네, 드디어. 역시 당신은 아름답군요. 헐, 먹는다. 뭔가 변했어. 트라이포스가 두 개가 됐어. 드디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 신의 힘을 얻었습니다. 오. 링크 멋있다. 남은 것은 이제 하나. 당신이 역겨운 얼굴을 본 것도 이걸 끝이군요. 이대로 계속 또 싸우는 거야?